싶은 분들은 꼭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하셔서 앞으로 올라오는 제 연주 영상 그리고 기타 레슨 영상을 받아보시면서 꼭 따라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기타리스트 위성훈입니다. 오늘은 기타리스트 존 페투르치가 하는 스트링 스키핑 테크닉 기타 레슨 영상을 찍어볼까 합니다. 스트링 스키핑 주법은 말 그대로 줄을 건너뛰는 방식의 연주 주법을 말합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기타리스트 폴 길버트가 정말 즐겨서 사용하는 연주 주법이며, 이 스트링 스키핑을 익힐 시에는 다른 줄, 같은 프렛에서 이렇게 연주가 나올 때 피킹이 불편한 것들을 왼손을 조금 더 움직여줌으로써 음들이 정말 깔끔하게 사운드가 들리고 리듬도 정말 깔끔하게 나오게 되는 것을 경험을 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6번 줄 5번 프렛이 루트인 A 마이너 아르페지오에서 1번 줄 8번 프렛을 찍고 5번 프렛, 그 이후 2번 줄 5번 프렛, 3번 줄 5번 프렛으로 이동을 하는 이런 기타 릭이 있다고 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윙 리듬으로 연주를 해볼 것이며 연주는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하지만 저는 이 피킹도 얼터네이트 피킹으로 변형을 해주고 2번 줄 5번 프렛 이 E라는 음을 3번 줄 9번 프렛으로 이동을 시켜서 이런 식으로 연주를 많이 합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피킹이 꼬일 일도 적어지고 리듬 뉘앙스도 그대로 유지를 시켜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오른손으로 어느 줄을 피킹을 하고 있는지 감각이 확실하게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스트링 스키핑을 연습을 하면은 오른손의 피킹 인식 그리고 정확도가 엄청나게 뛰어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 제 기타 레슨 수강생분들에게 반드시 레슨을 해드리는 과정 중 하나가 바로 오늘 알려드릴 스트링 스키핑 주법입니다. 이미 제가 사전에 폴 길버트 스타일 스트링 스키핑 주법을 기타 레슨 해드린 영상과 블로그 포스팅이 있으니 꼭 확인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스케일은 저희가 항상 보던 E 마이너 스케일을 보고 갈 것입니다. 존 페투르치 스타일 편 기타 레슨에서 계속 나온 스케일이므로 아직 못 외우신 분들은 꼭 보고 와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기타리스트 존 페투르치는 이 연습을 속도와 정확성을 향상시키는데 큰 도움을 주고 멜로디 초이스에 무한한 가능성을 보여줄 수가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선 이 악보를 보면 1번과 3번 줄에만 얼터네이트 피킹으로 다운업 다운업 이렇게 연주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다음은 음들을 거꾸로 연습하는 것을 추가적으로 이렇게 연습을 해보시고요. 처음 이렇게 해보시는 분들은 생각보다 오른손 피킹의 정확도가 좋게 나오지는 않을 것입니다. 어느 정도 피킹의 정확도가 나온 분들은 이 다음 예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예제는 이와 같고요. 1번 줄 10번 프렛 D라는 음을 연주 후 3번 줄 한 옥타브 낮은 D를 연주 후 9번 프렛 E를 연주 그리고 1번 줄 7번 프렛 B라는 음을 연주를 해주는 패턴입니다. 아까보다 더 복잡하지만은 손가락과 이 피킹의 타이밍 연습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꼭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어느 정도 기초 연습이 끝났다면은 이 마이너 펜타토닉 스케일로 1번, 3번 줄로만 보고 갈 것입니다. 천천히 따라오신 후 속도를 높여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펜타토닉 스케일에서 벗어나서 이 마이너 스케일을 3번 줄과 1번 줄로만 전체를 보고 가시면 되겠으며 1번 줄 음을 하나씩 인터벌을 두어서 연주를 하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연습 방식은 스케일을 조금 더 빠르게 파악하고 여러 가지 쉐입으로 다양하게 기타 지판, 즉 핑거보드를 바라볼 수 있게 해줄 것입니다. 그리고 이 프레이즈는 이 마이너 스케일의 다이아토닉에서 나오는 코드 아르페지오 음과 음이 매우 유사하니 다이아토닉 코드 개념을 아시는 분들은 꼭 코드를 적용을 해보면서 플레이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프레이즈입니다. 이 마이너 스케일을 보고 갈 것이며 스트링 스키핑이 주로 이루는 기타 프레이즈입니다. 처음에는 스트링 스키핑이 없이 진행을 하고 세 번째 박자 때부터 스트링 스키핑을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게다가 손을 조금 많이 스트레치 시켜서 연주를 해주셔야지 편한 연주 자세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예제가 조금 어려울 수 있겠지만은 천천히 따라해보시면은 실력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니 꼭 연습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존 페트루치스의 스트링 스키핑 기타 레슨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영상이었다면은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하셔서 앞으로 올라오는 기타 레슨 영상을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기타 레슨 문의도 항상 받고 있으니 카카오톡 락기타 혹은 제 네이버 블로그에 찾아오셔서 보이는 번호로 연락을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